여객 선사들이 가스 차량 선적을 거부해서 통영 섬 지역에서 LPG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스뿐 아니라 휘발유도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계 당국은 아직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한산도에 LP 가스차가 들어가지 못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산 농협이 자체 선박을 이용해 가스통을 실어 날라 겨우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안 그래도 육지보다 비싼 가스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촌사람들 죽으라 하는 게 가스로 배에 못 짓고 댕기라 하면 어찌 사람 말고. 탱크로리 차도 여객선을 이용하지 못해 가스 대란에 이어 휘발유 대란도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1일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여객선에도 LP 가스를 실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내용 외에 딱히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휘발유나 LP 가스 같은 일화물질은 여객선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가스통을 실으려면 법을 바꿔야 하지만 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남 남해안의 시군처럼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해 화물선을 운행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LP 가스통에 대한 단속은 도서민의 불편이 우려되어서 단속보다는 안전관리 위주로 개몽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처럼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황당한 가스 대란 탓에 한산도와 욕지도, 사량도 등 통영 섬마을 6천여 주민들은 당장 밥해 먹을 가스조차 없이 서러운 봄을 보내게 됐습니다. KNN 전성호입니다.